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코로나19 급속한 재확산으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와인 파티를 벌여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미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를 벗은 채 와인을 마시면서 식사 중인 사진을 올렸는데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몰 지각하고 모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면서 모든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인 대통령과 총리까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확산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 온 국민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기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비록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넘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비리은폐처 청와대 비호처로 변질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당성, 국정원법 개정안, 김여정 하명법이라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엄혹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필리버스터마저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야당의 입마저 틀어 막은 것이죠. 윤미향이 올린 사진에는 윤 의원을 포함한 3명은 와인잔을, 나머지 3명은 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잔을 들고 건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기로녹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인증샷에 곁들였습니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진 한 구석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물리고 대역 죄인 취급하면서 아무리 와인 모임이라고 하지만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모습을 찍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리는 검은 양심과 배짱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지요.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모습은 내로남불, 안하무의, 오만방자 그 자체 아닙니까?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하는 정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의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 책임자의 입에서 추미애 장관대로 자기 편들지 않는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친여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 MBC KBS를 향해 법조 기자단에서 철수하라고 사실상 명령하는 망발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미향은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사진을 삭제한 데 이어 위기 상황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윤미향의 사과와 사진 삭제에도 불구하고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부끄럽다. 윤미향 사태를 저질러 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논란과 비난이 계속되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을 SNS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윤명은 이 글에서 지난 7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굳고 변명했습니다. 식당 이용 시 QR코드 열 체크 등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전에 마무리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도 강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과연 윤명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문혜 대변인은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이 나게 해야 하나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로서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은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허인하 의원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면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28년생인 길 할머니는 지금 92세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오랜 세월 길 할머니와 같이 해왔다는 사람이 연세조차 틀린 것을 보면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고 구차하게 길 할머니 생신 파티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당국대 교수는 여전히 길 할머니를 우려먹고 있다면서 길 할머니 생일 축하 파티 게시물은 울겨먹기의 백미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세상에 본인이 빠진 생일 파티도 있나? 엉뚱한 사람들이 왜 남의 생일에 모여 와인을 마시나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비난이 아니더라도 윤미향이 누구입니까?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의 갖가지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윤미향 부정비리 사태가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럽고 한만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금배지를 차는 욕심을 채웠다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 맺힌 증언이었습니다. 윤미향이 들먹인 길 할머니 역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길 할머니의 피해자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 언니 동생처럼 지내온 마포쉼터 손모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윤미향의 비리를 모두 안고 가기 위해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손모 소장과 마찬가지로 최근 이낙연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모 대표실 부시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옵티머스 뇌물 로비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차단막을 치는 안타까운 일이 집권 세력 내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운동권 세력의 조직 보이론처럼 누군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웬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이용 등 무려 8개에 달하는 혐의를 쓰고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구속 재판을 받아야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때문에 불구속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숙은커녕 자신 때문에 쉼터를 떠난 길 할머니를 핑계로 문재인표 K-방역이 폭망하는 방국에 와인 파티를 즐겼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윤미향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서 표를 긁어 모으는데 윤미향과 그 패거리들이 크게 기여한 때문일까요? 아니면 허윤아 의원의 지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돈으로 586 운동권의 자금줄 역할을 한 때문일까요? 그도 저도 아니라면 문재인 정권은 일본 스가 총리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액을 복걸하기 전에 윤미향부터 쳐내서 마음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향도 사과로 퉁치고 넘어갈 생각 말고 제발 이쯤 했으면 정계를 떠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